안녕하세요. 나비 캘리그라피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동야 물감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일본 동야화 전문 브랜드인 길상 회사의 봉채 물감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물감은 길상의 안채 원형 접시 고체 물감 12색 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에는 보니까요, 각각의 케이스가 있고 그 옆면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티커를 이 케이스 앞쪽에다 옮겨놨고요. 색 번호가 있지만 바로 이름을 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글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물감을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감 그 케이스가 도자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뒤에도 네임펜으로 이름을 써줬어요. 그러면 찾기가 쉽겠죠?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보면 바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열면 이 물감, 고체 물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표면이 굉장히 곱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뒷면에도 이렇게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죠. 지금 이제 이 물감들, 12색의 물감들을 발색표로 한번 색감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물감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종이 위에다가 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칸 한 칸에다가 색을 한번 입혀볼 건데요. 우선은 붓에 한 톤의 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붓끝에 조금 더 진하게 색을 묻혀서 한 컬러이지만 좀 그라데이션 된 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색까지 전체 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색 이름들은 뒤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영상 캡처하시거나 좀 보기 편하게 해둘 거예요. 지금 이 물감을 사용해본 사용감은요. 일단은요, 우리가 뭐 꽃접시나 뭐 이런 데다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원형 고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칸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용하기가 일단 너무 편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붓은 조금 작은 붓이지만 실제로 수목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큰 붓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칸이 넓으니까 진짜 그냥 쓱쓱 터치하기가 너무 쉬웠었고 또 이 물감이 굉장히 고르게 이렇게 펴져 있어요. 담겨있는 통에 되게 매끈하게 펴져 있어서 정말 사용할 때에도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계속 붓터치를 하고 싶은 그런 묘한 쾌감을 좀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길상 고체 요 안채 물감이 실제 그 분채로 사용되는 거를 그 미디엄이라는 안료와 미디엄은 접착제죠. 분채에 사용되는 안료와 미디엄이라는 접착제를 가지고 이렇게 굳혀놓은 물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튜브 물감보다 더 이렇게 고품질의 그런 물감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색이 좀 더 은은하면서도 선명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은한 게 이렇게 물 많은 은은함이라기보다는 은은한데 그게 색이 곱게 잘 발려져 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 이름을 적어볼 건데요. 일본에 이제 길상 회사라는 동양화 물감 쪽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고, 이제 국내에는 신안과 알파가 이제 대중적으로 있는데, 같은 색 이름이어도 회사마다 약간의 색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물감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렇게 발색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양화 물감은 색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색을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그라데이션을 해서 워낙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뭔가 동양화 작업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12색 세트로 되어 있는 걸 먼저 준비하시고, 이후에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색만 낯색으로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색을 한번 섞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수묵 작업을 할 때는 워낙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색을 만들어서 많이 해요. 그래서 베이스 색은 연한 색을 묻혀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색은 원하시는 색으로 묻히되 베이스 색보다는 조금 진한 색 계열로 묻혀주시는 게 발색을 표현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색을 섞어가면서 사용해본 결과 색끼리 서로 잘 섞이고 부드럽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 색을 섞을 수도 있고 세 색, 네 색, 뭐 원하는 대로 섞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고 있는지는 이따가 또 다 적어드릴 거고, 조금 더 클로즈업한 화면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갈 거니까요.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물감은 화방넷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러가지 미술 재료들이 다양하게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체험단을 모집을 하길래 이렇게 저희 수강생님들이나 또 이렇게 영상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신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 써오지 않았던 색들도 이렇게 12색 세트 안에 있어서 굉장히 또 색 욕구를 좀 뿜뿜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색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새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동양화 물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물감은 수채화 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일러스트 작업 하시는 분들 모두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 물감 어디서 구매했는지 그런 거는 이제 더보기에다가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이것 또한 발색표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이름들을 다 적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선지에 작업을 해서 배접 과정을 거쳐서 원본을 보관하실 분들은 다른 수채화 물감 같은 거를 사용하면 배접지에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선지에 접착하기 좋은 그 접착제가 사용된 동양화 물감을 꼭 사용해 주셔야 돼요. 물감은 워낙 개인마다 느끼는 색감이나 그런 부드러운 거나 뭐 발색의 느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